이번에는 요즘에 한동훈 이분을 죽이려 그래 사람들이. 야 우리 7월달에 네. 처음 찍는 거잖아. 네네네. 좀 해피하고 좋은 걸로 가면 안 되냐? 좀 우울하게 왜 그쪽으로 가? 아니. 아, 왜 나는 왜 판판이 이런 걸로 가려고 그래? 아 저는 진짜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. 왜 한동훈 이분을 깎아내리는지 막 죽이려 그러던데 지금. 토사구팽이잖아. 응? 근데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. 토사구팽을 시켰는데 제대로 밟아야 될 거 아니야. 뭐 이분한테 뭐 코트리 잡혔나? 토사구팽을 왜 당했겠어? 쓸모가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다 하고 내린 건데 이제 주변에 어떤 여론이나 또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렇게 올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는 항상 내 밑이다 생각했는데 자꾸 올라오는 형국이니까 누르는 게 아닐까? 근데 막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. 뭐 총선을 못했다 한동훈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던데 선생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? 한동훈이 있으니까 그만큼 했다. 나는 물론 한동훈을 뭐 다른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나도 한동훈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친구가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갖다가 이목이 집중되게끔 할 수 있었던 인물은 그 친구밖에 없었어. 뭐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옛날에 티 나갔고 뭐 또 뭐야 또 여러 그 뭐야 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분도 완전 거기서 열애가 돼서 나홀로 지금 어떻게 보면 투쟁하고 있고 여러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나간 후에 그 국민의힘을 이목을 끌고 집중시켜서 이끌고 나갈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었지. 그나마 그 친구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했다라고 막. 그나마.